처음엔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로 여겼답니다. 그런데 그날 오후 학생들이 열고 사는 그 다음이 시골 한 거야. 사람 살 그 할머니 살 그 충충이란 거 있죠? 하해가 사람 살렸어요.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80대 할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습니다. 시신의 옆구리와 목 부위에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. 머리에 둥기로 맞은 흔적도 경악스럽게도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살해된 7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.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시신이 든 가방을 유기한 걸까요? 그런데 가방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12월 21일 밤 10시 30분경 모자를 쓴 남자가 문제의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. 가방 속 시신의 신원은 올해 71살의 전 씨로 밝혀졌습니다. 전 씨 할머니는 인천과 가까운 한 재래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채소와 곡물 등을 팔아온 토박이였다는데요. 시장 상인들은 전 씨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어떤 할머니세요? 시골 할머니, 강아 할머니라고. 엿 같은 건 뭐 이런 거, 특산품 같은 거 강화해서 갖다고 해가지고. 아들이 좋으신데. 네, 엄청나게 좋아. 아들이 좋으시고. 아, 할머니가요? 네. 아주 착하고 엄마도 좋고. 아, 사람들은 좋고. 갑작스럽고도 참담한 소식에 할머니가 운영하던 채소 가게 앞 상인들은 물론 손님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요. 도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?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인 건 12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. 그날 오후 4시 50분경 한 남자와 다정하게 시장을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기고 말았는데요. 그런데 골목에서 할머니의 시신이 든 가방을 옮기던 남성과 시장에서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이 남성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용의자는 정형근 55세 남자로 범행 전후 CCTV 동영상, 피 묻은 바지 등 다수의 증거물을 종합하여 용의자로 특정이 되었습니다. 정 씨의 집에서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되자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정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. 정형근,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? 이 사람 아세요? 알죠. 어떻게 아세요? 어제 술도 먹고 엄마 하고 다녔으니까 여기 와서 힘든데 해주고 그랬어. 힘도 안 주고 엄마가 먼저 일로 들어가면은 엄마 먹